여러분들은 테니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스와 사랑에 빠진 이다현입니다. 지난 리우올림픽 경기를 TV에서 가족들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기 종목 중에서 제가 눈을 떼지 못한 것은 바로 테니스였답니다. 관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서 진지하게 경기를 지켜보는데 떠드는 사람 없이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던 모습이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선수들의 운동화 끼거리는 소리와 선수들의 숨소리, 하지만 마무리에 강한 스매싱은 정말 멋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저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멋진 경기를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생각했던 말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테니스 라켓을 잡고 코트에서 레슨을 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신나고 즐거웠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레슨을 받는 동안 수십 개의 공만 주우러 다녔던 기억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이 정도면 참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가 또 어떤 날에는 아주 속상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트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와 손을 흔들면 눈을 마주치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 손을 흔들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좀 크게 그렇게 잘 안 되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멋진 무대 위에 아주 오랫동안 연습생을 하는 것처럼 테니스 선수들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테니스를 배울수록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매일매일 하고 싶을 만큼 좋지만 날씨가 너무 덥거나 햇빛이 너무 뜨거나는 좀 쉬고 싶기도 합니다. 뭐든지 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요. 꾸준히 걷는 것도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까지 매일 걸어 다닙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테니스 선수들의 시합 동영상을 찾아서 관심 있게 보며 아빠와 쉬는 날이면 아빠와 그동안 함께 배운 것들을 함께 연습도 한답니다. 저는 아직 테니스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재미있게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테니스 코트에서 저의 경기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기를 보고 테니스가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어린 학생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TV에서 저의 경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럽고 자신감 없는 이다현아니 멋진 승리를 위해 열심히 경기하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뉴질랜드 테니스 대표 선수 이다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